저 11에 의해서 디바이저블 한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증명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고급 수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증명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심술궂게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죠.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볼게요.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5346이 11에 의해서 디바이저블 한지, 즉 11이 5346의 팩트인지 여부를 알려면 방법은 5와 짝수자리, 디지털 1자리 1이고 10자리고 그리고 이건 100자리고 1000자리잖아요. 그럼 10의 0성, 10의 1성, 10의 2성, 10의 3성이죠. 3성은 홀수자리, 1성도 홀수자리, 그리고 2성과 0은 다 짝수 자리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홀수 자리들끼리 합하면 5 더하기 4가 되고 여기다가 빼주는 거예요. 뭘 빼주느냐 하니까 홀수 자리 3 더하기 6을 빼주는 거예요. 짝수 자리군요. 5 더하기 4 마이너스 3-6, 3 더하기 6 하면은 9 마이너스 9 해서 이거는 0가 되죠. 0은 모든 수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든지 간에 제로를 곱하면은 제로가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34 곱하기 제로는 제로잖아요. 따라서 모든 숫자는 제로의 팩터들이죠. 그죠? 제로의 팩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자 제로는 11의 배수에 들어가니까 5346은 11에 의해서 팩토라이제이션이 된단 말입니다. 팩토라이제이션이란 말 용어는 우리가 아직 안 썼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11에 의해서 디바이저블 한지 아닌지는 11이 디바이저 나눈단 말이에요. 뭘 나누냐니까 the difference of the sum of the digits. 그러니까 어떤 자릿수들의 합계들 and the difference a and b죠. a와 b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and the sum of the digits whose place values are even powers of 10. 그 자릿수의 값들이 10의 짝수 배인 숫자들의 합계와 10의 홀수 배인 자릿수들의 합계들 간의 차이죠. 그 차이가 11에 의해서 나누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증된단 말입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해죠. 그죠? 여기 있는 문장들은 우리가 형용사절 파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 4년차 수업이잖아요. 아마 충분히 이제 이 정도 문장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두 개의 예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